안녕하십니까.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국회의원 지역구고요. 상임위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, 이름이 참 길죠.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. 20돌이면 성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이 물론 출발은 훨씬 더 저는 있었습니다만 협회가 만들어지고 하나의 생태계로서 벌써 성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를 20년 동안 잘 이끌어 오셨고 이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지 않습니까? 청년 시절에 인터넷에 접하게 된 것인데 이제 한 30 정도 되는 아이들은 태어났을 때 인터넷이 있던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떤 특징적인 장면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인터넷과 함께 출발했던 그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이제 30대 중추 세대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사고방식과 또 저희들의 사고방식도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인터넷은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 새로운 세대를 만들었다 생각합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상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상세계든 아니면 현실의 세계이든 서로가 어떤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활동을 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인터넷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고 또 연결 방식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10년, 20년 뒤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연결을 또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또 그로 인해서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또 변화될지 저도 궁금하고요. 근데 다만 그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가졌던 격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정보 격차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10년, 20년 뒤에는 격차들이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다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터넷 기업 협회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그래요. 사실은 그 현재 있는 제도라는 것은 이 제도가 물론 미래를 낳긴 합니다. 그러나 이 제도가 또 미래의 발목을 잡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규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역사적인 축적 과정을 통해서 이 규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현실의 틀을 깨야만 되지 않겠습니까? 그것이 혁신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거나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에 주어져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벽들이나 규율, 규제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잘 찾아서 미래를 좀 준비해 나가는데 쓰임새가 있도록 하는 게 좀 좋겠고요.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규제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에 있는 규제는 서로가 일종의 역사적 축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기서 막 머리 박고 논쟁한다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아요. 오히려 미래라는 시점을 딱 던져놓고서 미래라는 시점에서 이 규제를 재해석하면 좀 다르게 해석이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산업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산업은 전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인터넷을 중심으로 산업들이 계속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? 우리가 미래라는 시점에서 현재의 규제 질서를 던져놓고서 거기서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서 재해석한 걸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서 다시 조립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. 규제라는 것은 진보, 발전을 가로막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술 발전을 또 촉진하기도 합니다. 그 장벽을 회피하기 위해서 기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그런 거죠. 게임 규제 같은 경우, 셧다운 규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건데 이제 온라인 게임상에서는 셧다운 규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? 아이들은 뭐 10시 넘어도 게임하지 마. 근데 이게 모바일에는 적용되지 않아요. 기술 발전에 따라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게임 플랫폼이 출현했을 때 과거의 그 잣대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, 이렇게. 우리가 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장애물과 규제의 장벽들이 있지만 물론 그것도 그 내에서 합의를 통해서 풀 수 있는 건 당연히 풀어야 됩니다만 거기서만 서로 매몰돼서 알리바이용으로 서로 다툼을 하지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관점과 시점을 좀 바꿔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제안인 것이죠.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말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 강합니다. 이 문제가 빨리 정리가 돼서 시민들께서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이제 이 변화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교훈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특히나 이제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다면 인간은 아마 더 고립감 때문에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.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와 소통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비대면 방식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?
새삼스럽게 인터넷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우리 다 같이 인터넷 산업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.